우리가 긴 시간을 가는데 이제 아직도 시작이에요. 저희들 아직도 선생님 여기 오신 분들 이름도 잘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모르는 거 투성이죠. 그리고 여기는 각자 다 자기 뭔가 고민이나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늘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면 문학을 하고 뭔가 글을 쓴다는 것은 뭔가 부족해. 예술을 한다는 것은 항상 부족해. 만족이 없어.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뭔가 더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어떤 때는 화가 나. 내가 그렇게 가고자 했던 그 어떤 경지라고 할까요? 그곳에 가보면 이미 그곳을 지나간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이거를 이루었는데 그런 정도는 이미 벌써 뛰어넘어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늘 존재하더라고.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책에서 가장 많이 보죠. 네? 이미 뭐 노노 맹자 할것 없이 이 세상을 지나가신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나는 정말 초라, 뭐 이렇게 몸지만치도 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거를 볼 때, 야, 세상은 정말 크구나. 내가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제가 빨리 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선물 하나 드릴게요. 녹음하셔도 되고 받아 적어도 돼요. 이거는 좀 옛날에 썼던 건데, 오늘 얘네가 좀 고쳤어요. 이게 처음에 썼던 게 2018년 7월 달에 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뭐 글을 쓰면서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갖고, 날짜, 시간, 초까지도 이게 적어 놓을 때가 있어요. 예. 준비됐나요? 예. 이때 음악을 쫙 깔아야 되는데. 제목은 나그네예요. 손톱을 깎아서 툇마루 아래 봉선화 화단에 뿌렸습니다. 발톱을 깎아서 향이람 저녁 바다에 던졌습니다. 머리를 박박 깎아서 서해 바다 빈섬에 묻었습니다. 현해탄 건너는 길에 뱃멀미로 토를 하다가 너울너울 얼음거리는 나를 만났습니다. 꽃한 송이 피우지 못하고 사랑 한번 고백하지 못하고 먹구름 허공에 누워 금음달에 실려갑니다. 저 반짝이는 수많은 눈동자는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실은 내가 찾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 곳에도 머물지 못했습니다. 깎고 지우고 비워냈지만 무엇 하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걸어야 너를 만날까요? 얼마나 더 작아져야 공기처럼 가벼워질까요? 끝입니다. 박수치면 이제 끝났다는 건데 아닌가? 예,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박목월 선생님이나 뭐 여러 선생님들이 시적 주제로 제목으로 쓴 거예요. 나그네 같은 경우는 내 마음의 나그네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쓸수 있는 거고, 나그네란 제목이 이미 나왔다고 해서 나그네를 쓰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예, 나그네 같은 거는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시적 소재이기도 하고, 자기를 반추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도 해요. 저 또한,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관객들은 맺고 있지만 나는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좀 수업이 어렵게. 예. 받아야죠, 이따가. 이건 엄마래서,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엄마 머리맡에 보면은, 노트가 있어. 작은 수첩 같은 거.
누구 뭐 태어날 생일 뭐 아버지 제사 막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그 노트요.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 뭐 큰 누나 뭐 현숙이 뭐 몇 번 뭐 이런 거 써져 있는 노트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낙서를 발견한 거예요. 뭐 경성아 놀자 뭐 어디 가니 뭐 오늘은 해방 가서 놀까 그리고 뭐 뭐 어디에 가서 뭐 친구들과 무슨 산에 놀러 갔어요. 하얀 배암을 보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셔야지. 이웃집 사람 놀러 오면 함께 커피 한 잔 마셔야지. 그것처럼 좋은 게 없대. 막 이런 거 막 써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하는 어떤 말들이 굉장히 이렇게 시적이고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받아 적었어요, 좀.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두 분은 못 받았겠구나. 엄마, 아빠, 딸이라는 시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이제 애도 초등학교 때는 뭔가 막 이렇게 막 감탄을 많이 하는 아이였어요. 물만 봐도, 뭐, 어머나, 뭐, 그러고 막 거기 걸어가 보고 만져보고 너무, 그러니까 다치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딸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 저, 딸 이렇게 3대 시집을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또 힘들었죠. 뭐, 글을 쓰는 건 쓰는 거고, 그게 경제적인 수단은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제가 사거리 반점 취재를 왔다가 경만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사거리 반점에 이제 제가 머물게 됐어요. 근데 연락이 왔더라고. 그 사거리, 저희 KBC 방송에서.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무안에 있고, 엄마, 아빠, 딸은 이쪽에 있다고. 그리고 오시면은, 좀 얘기해드리겠더니 그게 관심이 있었던 거야. 소개를 받아갖고 엄마 아빠 딸을 취재하려고 그러다가 무안에 있는 거 보고 이거 재밌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다큐 3부작 다큐를 찍게 된 거예요. KBC 꼼지락이라고 광주 방송에서 남도의 사람이 났다. 그래서 3부작 찍었는데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경만이하고 저하고 살아가는 모습, 어머니 모시고 같이 이렇게 뭔가 하는, 그래서 그때 생긴 단어가 신가족이에요. 새로운 가족이구나, 이게. 왜냐면 옛날 가족은 내 부모, 형제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였는데, 전 부모, 형제도 아닌데, 정말 이렇게 가깝게 또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따뜻하게 비춰져갖고, KBS 인간극장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집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뭐 전국에서 많이 오고 응원도 많이 오고 편지도 많이 받고 그리고 선물도 막 많이 받고 그리고 찾아오신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한 1년을 정신없이 지냈죠. 작년 1년을. 예. 그러다 보니까 1년 사이에 저희가 찍은 방송이 뭐 일로 만난 사이, 아침마당, 그 다음에 장윤정의 노래가 좋다, 뭐 채널A 아이콘택트, 뭐 그 정말 8번 정도를 이렇게 방송, 1년 안에, 이것도 기록 아닌가, 1년 안에 8번 정도 이렇게 방송에 나가고 지금 방송 두 개는 그냥 아예 밀어놨어요. 하나는 뭐냐면 들어와. 들어와 하는 노래방, 그 자동차 노래방 있죠? 예, MBN인가에서 하는 거. 그거 재밌어서 많이 보더라고요. 그거 하고. 또, 특종세상, 거기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종세상은 조금 저하고, 좀 특종세상은 뭔가 좀 막 진짜 그런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거,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아직 날짜 못 잡고 있고 5월 달부터 찍자고 그랬었는데 그 5월에 그 가정의 달 특집으로 내보내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7월이 됐는데 아직 그랬고 너무 이제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뭐 재미도 있고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인간극장이나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못했어요. 저희가 나온 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8번 탭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걸 그 시간에 본 적이 거의 없고 그냥 나중에 띄엄띄엄 이렇게 본 그게 다인데 오늘 숙제는 아마 양호 선생님한테 가장
좀 야구 선생님으로부터 얻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무한하면 떠오르는 거. 무한은 이거다. 무한밖에 없다. 무한 최고. 무한 사랑. 뭐, 어? 무한의 뭐 1번지. 뭐 무한 뭐 하면 이게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 무한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양파, 고구마, 뭐 외가리 뭐 이런 것들은 무한의 아이콘들이잖아요. 연꽃. 아라 연꽃 이런 거, 가시 연꽃 뭐 이런 것들은 나도 적어 놔야겠다. 연꽃. 이거 좋다. 그다음에 고구마. 양파. 마늘. 이런 거는 그런 거고 또 있잖아요. 무한의 새, 무한의 꽃, 뭐 무한의 나무, 무한의 색깔, 무한의 강, 뭐 무한의 산, 무한의 유적, 뭐 무한의 특산품, 무한의 사.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시적 소재로 잡아도 되고 어떤 그냥 산문으로, 일기로 아니면 어떤 그림으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해갖고 요거를 우리 나무늘보 클럽에서 한번 모아보자고요. 각자 한두 개씩 이렇게 하다 보면 예, 무한의 그 무엇이 생길 거예요. 요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무한을 살면서 무한을 위해서 뭐 작은 공헌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느낀 내가 아는 내가 사랑한 뭐 이런 무한의 흔적들을 한번 하나씩 이해하셨죠? 네. 네. 대답들이 없어.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한 번씩 해보시게요. 근데 이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하는지 알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게 뭐 그럴까? 이런 고민은 아예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애한테 시켜서라도 가져오세요. 네. 아셨죠? 네. 이거는 숙제 중에 뭐 내가 시집을 복사해라 뭐 뭐를 어떻게 하라 했는데 이거는 필수 과제. 네. 필수 과제물이에요. 이거 이수 안 하면 졸업 안 시켜드립니다. 네. 죽어도 좋다. 임종에 붙여. 막상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보니 막상 모든 것의 끝이구나 생각해보니 막상 내 이름 석자를 내려놓고 보니 막상 이 모든 것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해보니 난 아직 죽을 수 없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죽기 아니면 살기가 아니라 살기 아니면 죽자로 살자. 그러다 죽자. 어쩔 수 없는 끝이 아니라 내가 만든 끝에 서자. 바바바바밤. 네. 그거였어요. 어땠나요? 다 소감 얘기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무 정신 없구나. 약간 며칠 그래 약간 화난다는 표현 좀 그렇고 전환 분위기 전환되는 그런 느낌이고 저는 죽어가는 순간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선생님은 죽음의 끝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쓴 듯한 느낌. 네, 그게 다른 시선인 것 같아요. 아, 네, 정확 어느 정도 맞는데요. 우리는 끝은 알 수 없지만 우리 끝을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나의 끝이 어땠으면 좋겠다. 나의 마지막이 어땠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쩌면 그 상상은 그것은 내가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나의 끝은 여기 선생님처럼 자서전도 한번 써놓고 내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고 최소한 우리 그 내 아는 관계 속에서 최소한 손가락질 받을 일이라든가 어떤 후회가 남을 일들은 없애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살아온 세상을 어느 정도 정리정돈 해놨다면 얼마나
좋은 행복한 끝이겠지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 끝에 섰을 때는 정말 황당할 거예요. 이 선생님이 썼던 임종은 죽어가는 사람의 그 가물가물, 숨이 넘어가는 그 가물가물한 시선 있잖아요. 흐릿흐릿해지고 이제 정말 이 세상과 이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 있는 거야.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보고 있는 죽어가는 어머니가 쓴 글이잖아요. 예. 그 어머니가 비친, 어머니가 죽어가는, 막 이렇게 죽어가면서 이제 그 정말 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아, 정말 내가 살아왔던 그 수십 년의 세월이,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눈물 한 방울 안 빠뜨리고 있으면 어쩌면 섭섭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상황이더라고. 네, 그죠? 네. 아무튼 알아갔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저희가 나왔고요. 새로 오신 분은 없고. 네. 저는 오늘 이제 강의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생각해요. 무안에도 뭐 면성길, 무슨 길 있을 거예요. 광주에 가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금남로, 충장로, 눌제로, 하서로 이런 사람 이름이 붙은 길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어디 가면 충무로, 서울에 가면 충무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을지로 뭐 이런 거. 당연히 알다시피 을지로는 을지문덕이고 충무로는 이순신이고 이런 거고 광주에서도 뭐 금남로 그러면은 정충신 뭐 그다음에 충장로 그러면 김덕령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짤막짤막하게는 알고 있잖아요. 예? 뭐 병자호란 뭐 이런 거를 막아낸 거는 정충신 장군이고 정충신 장군은 1m 50이 채 안 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작은 키였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임진왜란이 났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이긴 전투가 있어요. 금산인가 어딘가 전투에서 우리가 첫 승을 거둔 거야. 일본이 파죽지세처럼 올라올 때 첫 승을 거뒀는데 그 승전보를 피난가에 있는 임금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야. 기쁜 소식을. 근데 전국적으로 일본 사람이 다 깔려 있으니까 한양으로 갈 길이 봉쇄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그때 정춘신이 손을 든 거야.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걔는 그냥 군졸도 아니고 그냥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왜냐하면 정춘신 장군이 서출이거든요. 예, 아버지가 그냥 밥 짓는 그 뭐라 그래 참모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태어난 예, 근데 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정춘신 장군의 아버지가 해군을 만든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예, 그런데 무등산에서 뭐가 와서 자기 품에 안긴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건 뭔가 점지다. 그래서 막 와이프를 찾는데 와이프가 안 보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밥 짓는 그 참모를 안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게 이제 정춘신인데 그렇게 이게 한국으로 얘기하면 제갈공명 이런 모든 천문 지리 뭐 역사 뭐 논어맹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업까지 아주 능통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글을 보냈는데 걔가 문둥이로 변신을 하고 이제 가서 임금한테 기쁜 소식을 정했는데 돌아와야 될 건데 그거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성과 한음에 나오는 예 김덕령 아니요 김덕령 오성과 한음에 나오는 한음이었던 거예요. 누구죠 한음의 이름이 걔가 딱 보고. 정승 있잖아요. 황희정승 맞아요. 황희정승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정춘신이 죽었을 때 임금님이 자기 곤룡포를 벗어가지고 이거로 묻어주시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총애를 받은 거예요. 제가 정확한 스토리는 모르지만 한번 그 스토리를 정춘신 스토리 네이버만 쳐도 제가 한 얘기 다 나와요. 그래서 곤룡포를 묶고 죽은 사람이에요.
정춘신 장군 일개 천민 천출로 태어나서 임금님이 곤룡포를 벗어줬다는 그런 영예를 안기까지 그분이 살아온 그거는 정말 빛나는 만약에 뭐 미국이나 뭐 중국에서 있었다면은 세계적인 인물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정춘신 김덕령 뭐 누가 할 것 없이 광주에 있는 시비들을 하나씩 둘씩 모은 거예요. 사직산에 가면 어떤 뭐 시비들이 있더라. 또 문화예술에 관해서 푸른길을 걸으면 어떤 시비가 어떻게 있더라. 무등산에 가면 사카 시비를 비롯해서 뭐 그 어떤 시들이 있어서 눌제로까지 어떻게 연결되더라. 그 다음에 광산구에 가면 용화생가가 있고 용화생가에는 용화하고 가장 용화의 그 태생부터 바로 옆에 말미산이라고 있거든요. 한 시간 거리에요. 말미산에 무덤이 있어요. 용화생가에서 무덤까지 걸어가는 그 길 이런 것들 해서 제가 묶어서 광주 문학노드라는 걸 만들고 제가 조합을 만들고 제가 이사장이에요. 저는 이거를 만들면서 이 일이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소명을 갖고 있었어요. 아이들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 학생들한테도 한 번씩 걷게 해서 체험해주고 싶었고 직장인들도 동아리도 어떤 단체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 길을 걸어보면서 문학적인 그런 이야기와 시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인물들과 이런 것들을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자 해서 노트를 만든 거예요. 그게 광주 문학노드 따라 쓰는 시집이에요. 한쪽에는 시비와 시가 있고 한쪽은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체험길을 걸으면서 그 시비 앞에서 그 시를 이제 따라 적고 이러는 이제 그거 그리고 이제 해설 혼자는 안 되니까 해설사를 양성했는데 이 강사가 지금 버벅거리고 있네. 해설사를 양성했어요. 이제 이 문학기를 이렇게 안내해줄 가이더를 양성해갖고 일기까지 한 지금 30명 정도 이렇게 양성을 해놓은 상태인데 우리 사회가 저는 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몇 명 빼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레비 채널에 스포츠를 보거나 뭐 뭔가를 자기가 그냥 하기는 해도 그런 거를 구태여 이렇게 막 가서 뭐 보고 막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안 됐던가 봐. 그래서 제가 그게 그 벽을 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 막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3학년들은 대입을 보면 입학할 때까지 서너 달을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놀 때 어차피 이렇게 한 번씩 그런 걸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뭐 창의적 체험에도 한 번씩 활용을 해보자고 했는데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에서조차도요. 광주에도 문학서클이 되게 많았어요. 고등학교마다 한두 개씩 다 있었어요. 지금은요. 없는 데가 태반이고 열 손가락에 꼽아요. 고등학교에 문예 동아리가 있는. 근데 문예 동아리가 있다고 해도 3학년 때 문예 동아리 활동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싫어해요. 3학년은 없어. 1, 2학년. 네. 이런 현실이 됐더라고요. 옛날에 신춘문예 보면 광주 전남권이 거의 절반을 넘을 정도 되게 많았어요. 이 지역이 원래 시문이 강한 지역이거든요. 전라 이쪽이. 그 다음에 경상도 쪽은 뭐 문장이 강한 쪽이었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그래 왔는데 이제 광주 전남이 이제 그런 쪽으로 메말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을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대학에서도 국어 국문학과가 없어지고 있어요. 거의 왜냐하면 필요가 없는 학과야. 왜냐면 이렇게 취업 경쟁에 뒤지니까 전문성 있는 걸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둘 없어지는 국문과와 메말라서 고사하는 중고등학교 동아리와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너무
그냥 무관심이에요. 이런 게 우리나라 조금만 생각해봐요. 조선시대만 해도 과거를 보면 과거가 뭐예요? 한 줄 쫙 써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뭐 면접 보고 뭐 자소서 쓰고 이런 것 형식적인 거. 근데 자소서 쓰는 것도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학원이 있을 정도예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저는 좀 깜깜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절망은 안 해요. 어느 시절이나 어려웠으니까 또 이웃나라하고 비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문화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문화는 컬처잖아요. 이게 이제는 밭을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문화의 어원은 밭가는 경작하다 이런 뜻이 이제 지금인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문화라는 것은 밭을 갈아서 곡식을 심고 그 곡식의 열매까지 꽃까지 보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계속돼야 되는 일이고 이제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제가 드린 숙제 있잖아요. 무안의 그 무엇 내가 사랑한 무안에 대해서 하나씩 써보시기 바라고요.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드린 유인물 없어요? 없나? 같이 보세요.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네, 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래서 시 두 번 읽었잖아요. 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무도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감히 선생님 시를 우리가 뭐 칭찬을 하고 아니 두 번 읽은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광주 문학노드라는 게 있죠. 광주 문학노드라는 게 있고 여기 시비길이 있어요. 보기 좋기 이게 조금만 크면 좋은데 작게 했기 때문에 보기 힘들죠. 근데 뭔지 알 것 같죠? 이렇게 하면 요 시비가 있을 것 같다. 여기 엽서로 만들어 갖고 엄청 많이 뿌려댔어요. 우리 활성화 시키려고.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죠. 광주에 있는 사직공원에 있는 시비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고 거기를 보면 눌제 박상 시비가 센터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광주 문학의 뿌리는 호남 문학의 뿌리는 눌제 박상에 있어요. 용화 박용철이 눌제 박상의 26대 손이에요. 눌제 박상은 어느 때 사람이냐면 조광조 시절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화들이 엄청 많은데 관심이 있으시면 인터넷 검색 한 번씩 해보면 눌제 박상이 해왔던 걸어갔던 길이 보고요. 눌제 박상 거의 100살 가까이 사신 분이에요. 96인가 사셨는데 그때 이렇게 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장수하신 분이죠. 이분이 만든 게 강호가도예요. 안빈낙도 그러니까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문화생을 키우면서 이게 자연과 버타며 사는 그 풍조가 강호가도잖아요. 이것의 뿌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원, 서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소세원 이런 것들 이때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고 눌제 박상이 아니네. 또 엉뚱한 사람을 갖고 내가 막 얘기를 했네. 면왕정 송순이에요. 면왕정 송순. 면왕정 송순이 그랬고 눌제 박상은 그 앞에 사람인데 뿌리가 된 사람은 맞아요. 이 사람부터 광주 문학이 뿌리가 됐고 시문이 굉장히 능하신 분이었고 그래갖고 용화 박용철의 조상이기도 하죠. 눌제 박상은 충청도 어딘가의 사람인데 꿈을 꿔요. 꿈을 꾸니까 고향을 떠나서 가다가 가라 남쪽으로 가라 이런 계시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소들을 다 데리고 나무로 나무로 오다가 장성 어디쯤에서 말이 한 마리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또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을 타고 그 말이 닿는 곳까지 가라. 이제 그 말을 타고 그 말이 닿는 곳까지 온 게 저기 그 광주에서 나주 가기 전에 있는 데가 어디죠? 한평. 아, 남평. 남평, 광주와 남평 사이에 있는 조그만 산이 있어요. 백마산이라고. 그 산이 백마산이에요. 거기 머물렀기 때문에 백마산 아래에다가 눌제 박상이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눌제 박상의 형이 또 박순인데, 박순은 영의정을 한 사람이에요. 이 형제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광주에 기고박이라는 세 개의 성씨가 생겨요. 그래서 이 박씨하고 기씨는 잘 아시죠? 기대승 선생님. 예. 그리고 고씨는 고경명 장군의 고씨, 기고박이 광주의 3대 성이 된 거예요. 아, 아무튼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따라 걷다 보면 예, 참 금방 가더라고요. 왼쪽으로 돌면 다영 김영승 가을의 기도 시비가 펜촉처럼 있고요. 이 가을의 기도 시비가 지금 호신대 앞에 있는데, 호신대 음악당 앞에 있는데요. 여기하고 마주보는 시비가 무등산에 있어요. 눈물 시비예요. 6.25 때 막내 아들을 잃고 쓴 눈물 시비가 있는데, 다영 김현승 선생은 양림동에 살았어요. 양림동 언덕에서 무등산을 볼 때 원효사가 옛날에는 제일 잘 보였답니다. 민둥산이었기 때문에 그 원효사 밑에 삼거리에다가 눈물 시비를 세웠더라고요. 그것도 꼭 가보세요. 커다란 십자가에 눈물방울 하나가 떡 달려있는 게 눈물 시비예요.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눈물이 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소중하 뭐죠 더욱 드리라 하울제 뭐 이런 노래를 하니까 더 이상한가요? 아, 네, 이제 더욱 나라라라라 나라라라라 아, 됐어요. 아무튼 그런 눈물 시비가 무등산 원효사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다영 김현승 100주년을 기념해서 절대고죽 시비가 있고요. 한국의 광주가 낳은 천재 시인 박봉우 시비가 있는데 이 박봉우가 중학교 때부터 시집을 만들고 그 친구들과 함께 저걸 그 동아리 활동하고 그 뭐 문집을 만들고 이 정도로 굉장히 앞서간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시절에 중학교 때 이렇게 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죠. 70년대 뭐 60년대 70년대 밥 먹기 힘든 시대였는데. 근데 기자였어요. 나중에 기자였는데 이제 5.18 이럴 때 이제 매를 맞아갖고 정신이 이상해진 케이스죠. 불행한 죽음을 맞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면왕전 송순 이 분이 거의 90 몇 살 사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거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뭐랄까 저기. 뭐 하서 김인우가 제자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금남군 정충신 시비가 있고요. 고산 윤선도 시비, 조선 시조의 백미죠. 그다음에 그 보길도죠. 보길도 가면은 그런 거 있고. 이동주 시비를 비롯해서 여기 한 바퀴 여기는 꼭 백호 임재 조선의 풍우라고 할 정도로 이 백호 임재는 최초의 여행 수필을 쓴 사람이기도 해요.
여행기를 쓴 사람이기도 하고 시조 그다음에 뭐 가무에 엄청 능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검은 고를 말에 싣고 다녔다고 해요. 예. 여기도 그 백호 임제도 요 나주에 가면 문학관 있어요. 아주 가까우니까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같이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백호 임제는 예, 나주 임씨 예. 세도가 굉장히 많았고 서산대사 뭐 이런 사람들하고 친분이 조선에 가장 많은 친분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예. 제주도를 여행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자랑하는 게 용화 박용철 시비하고 영랑 김윤식 시비 이 쌍시비예요. 이건 사직공원이 아니라 광주공원에서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어깨를 나란히 있죠. 그 작은 그림 봐도 예. 저는 절대 우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용화 박용철하고 영랑 김윤식은 일본에서 만난 사이잖아요. 일본에서 만났는데 용화 박용철은 좀 부유한 집이었고 영랑 김윤식은 그저 그런 그 정도의 작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영랑이 용화에게 시를 써보지 않겠느냐고 권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시문학파를 만들어 갔죠. 이 두 분들이 중심에서. 그리고 귀국한 뒤에도 용화는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용화는 사랑 이야기만 몇 편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가 아는 그 영랑 시집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래든가 영랑 시집 뭐 돌담 아래서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정지용 시집 같은 거 지용시초 이런 지용시초나 영랑시선 이런 것들을 그 용화 선생님이 사비로 출판을 해준 거예요. 자기 시집도 내지 않고 용화는 그러니까 당대에는 자기 시집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남의 시집을 내주는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 주옥 같은 시가 또 남았는지 저는 용화의 마인드가 정말 우리나라의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메세나 진정한 메세나가 아니었나 싶어요. 존경스럽고요. 근데 자기 자신은 한없이 초라했던 거야. 여동생의 친구가 왔는데 그 여동생의 친구를 좋아해 버렸어. 사랑을 하고 만 거야. 여동생의 그러니까 말도 못 하잖아요. 여동생이 친구를 좋아한다고 어떻게 말을 해. 그래서 이제 데려다 준 핑계로 송정역에 가서 떠나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밤기차에 그녀를 보내고 쫙 쓰는 거예요. 감수성이 대단해요. 용화 선생님 시는 나도야 간다. 뭐 나도야 가련다. 이런 그런 얼마나 낭만적인데 그 시 속에는 북한도로 이민 가는 사람들의 서름이 들어 있는 거예요. 왜? 북한도 개척을 위해서 이쪽 사람들이 못 먹고 헐벗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북한도로 간 거예요. 나도야 가른다. 뭐 해대일 언덕이야. 뭐 없으련만 나도야 가련다. 그 그리움 두고 가는 거잖아요. 북한도로. 그 모습이 그거예요. 뭐 배 타고 뭐 나도야 가련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만 보면은 그래서 북한도에 이제 우리 조선족이 형성되고 이런 과정들에 시작이 되고 이제 그분들이 건너갔던 분들이 거의 독립군이 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용화 선생님 그 4번 길, 용화 선생님, 용화 생가에서 무덤까지 가는 길이 저는 컴팩트 하면서도 뭔가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한 사람의 그 시인의 태어남과 죽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용화 선생님 툇마루에 앉아서 멀리 바라보던 강진의 바다, 강진에 있는 영랑의 생각 이런 것들이 그 용화 생각 초가집 아래 툇마루에 앉으면은 보이는 남쪽은 저는 그때 선생님이 남쪽을 보고
아버지는 남자, 그때 이제 용화성 선생님, 뭐 영랑 선생님의 우정을 또 잠깐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광주와 송정리와 영랑이 사시는 강진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먼 길을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가 갔다가 서로가 왔다가, 그리고 영랑 용화 선생님의 임종을 지킨 거는 아 이거 시적 소재가 되겠다. 가족이 아니라 영랑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우정이에요. 근데 영랑 선생님은 이제 불행하게도 6.25 때 서울에서 피난을 가지 못하고 지하실에서 화편에 맞아 죽었다고 이제 마지막은 그렇게 나오는데, 예. 두 분의 그런 우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그런 우정을 우리도 만들어서 갈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여러분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고서 무덤은, 그런데 무덤을 가보니까 비석 하나 없는 거, 어떻게 또 흥분해가지고 말을 크게 하다 보니까 힘줄이 땡겼어. 비석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덤조차 깎지도 않았어요. 숲을 무성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그런 공동묘지에 막 그런 이런 그런 무덤 있잖아요. 그런 무덤을 갖고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정호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광주 광산문화원에 계시다가 너무 일을 많이 해갖고 떨어졌어. 그래갖고 반신불수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 저는 문화의 그런 어떤 전도사라고 그럴까? 아주 대단하게 문화와 싸우는 분이에요.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그분이 노력을 한 거예요. 계속 광산구청 드나들고 뭐 가족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작은 팻말을 쓴 거예요. 말미산 뭐 몇 미터, 용화무덤 뭐 가는 길, 이렇게 팻말 몇 개가 쓴 거예요. 아직도 비석은 쓰지 않고. 말미산이 100미터도 안 돼요. 뭐 80몇 미터인가. 아무튼 그 무덤을 보면서 좀 많이 좀 울컥했어요. 자주 찾아와야지 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 안내할 때는 이 길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지 했는데 좀 그 길에 서 있지 못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나마 광주 로드, 문학로드 1번 길, 예, 사직동 길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괜찮죠? 느낌 왔죠? 언제 한번 돌아볼까요? 네, 이제 한번 시간 되면 같이 돌아보고요. 간식도 드시고 좀 쉬었다 할게요. 네.